그래서 남들은 방출이라고 하는데 제 자부심은 전 제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아, 맞네. 이 코치한테 그냥 욕을 해! 막 이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질 순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답니다. 노경은의 FA 그리고 랜더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퇴 위기가 옵니다. 두산에서의 은퇴 소동 이후에 또 한 번 노경은 선수의 선수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2019년 롯데와 FA를 앞두고 이견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즌을 또 통째로 쉬었기 때문인데, 2019년 스프링 캠프를 떠나기 전에 롯데와 FA 협상을 시도했는데 결렬되면서 뭐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또 알려졌거든요. 어떤 네. 일들이 있었었나요? 뭐 지금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났고 어떻게 보면 또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고 뭘 그렇게 경험하고 네. 위기가 많어. 아, 도대체 언제까지 경험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위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기사로만 접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롯데 측에서는 2+1 계약의 계약 기간 2+1년에 보장금액 11억, 옵션 12억, 총 23억 계약이었는데, 노경은 총액이나 계약 기간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보장 13억, 옵션 10억을 요구했다. 그러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 아니요, 그건 전혀 헛소리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전혀 헛소리고 그 문제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보장금액보다 옵션 금액이 더 컸잖아요. 네. 주변에서도 그런 계약을 왜 하냐고 했었는데, 저는 지금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때 그 옵션을요 다 제가 오케이 한 거예요. 아~ 보여주고 가져가겠다. 네. 총액은 23억이라고 하지만 보장은 11억이고 네. 옵션이 12억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구단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봤어요. 보고 나서 이제 계약을 안 하니까 총액 23억 이제 옵션을 이제 하는 거를 수락하겠냐 해서 좋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번을 양보하고 받아들였는데, 제가 예 보장금액이 옵션 금액보다 적은 계약은 선수들이 원치 않는 계약이잖아요. 아시다시피요. 그치. 대부분 옵션이었고 보장 금액을 높게 하는데, 근데 저도 제 뭐 커리어가 높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하고, 제가 못하면은 못하거나 아파서 제가 누워 있으면 못 받는 돈을 다 받아들이고 수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한테는 뭘 해주시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계약금 2억을 더 올려주십시오. 제가 이거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안 된대요. 저는 다 양보했는데 왜 하나를 양보 안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다음 날 몇 시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 뭐 발표 기사 나갑니다. 예, 그럼 다음 날 몇 시까지 얘기해 주세요. 안 하면 저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등을 지게 됐죠. 그래서 계약을 안 했죠. 그것 때문에 1년을 쉰 거야? 예, 그리고 1년 쉬었죠. 그러면 다른 팀과의 접촉은 없었던 건가요? 그러고 나서 시즌이 개막하고 저 혼자 운동하고 있을 때 새 팀이 붙었어요. 가기로 이제 결정이 났죠. 6월 달인가? 롯데하고 잘 얘기 거의 다 끝났으니까 선택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총액이 12억이었나?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한테는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럼 총액이 23억을 떠나서 보장금액 11억도 저한테는 엄청나게 소중하고 큰 돈이에요. 제 사정이 있어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 더 받으려다가 뭐 계약 안 했다. 뭐 욕심이 크네. 막 이러잖아요. 아니, 돈을 생각했으면 그 계약을 까면 안 되는 계약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돈만 생각했으면 그 계약은 거절을 하면 안 되는 계약이었어요. 이거는 자존심 싸움 문제였고, 그렇게 해서 뭐 계약은 하기 싫었고, 그 문제였기 때문에. 커리어가 굉장히 낮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냥 야구를 오래 하고 있는 선수지, 제가 무슨 뭐 대투수도 아니고 대스타도 아니고 그냥 오래 하자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야구를 하는 선수지, 커리어에 있어서는 높은 선수가 아니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시금액이나 그런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서로 간의 양보, 나는 양보를 세 번을 했는데 왜 한 번을 안 하세요? 제 고집이 거기서부터 시동이 걸린 거죠. 나도 그런 것 때문에 네. 걸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 팀에서는 얘기 거의 다 끝났다. 경은아, 3일 시간 줄 테니까 생각을 해봐라. 너만 오케이 하면 오케이다. 부산에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예. 가겠습니다. 그래, 와. 경은아, 힘든 결정 해줘서 너무 고맙다. 서류 들고 부산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오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야, 사장님이 틀을 찾다. 지금 우리 팀에는 타자가 필요한데 투수 잘하고 있으니까 타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장님이 결제 안 해주셨다. 와, 미안하게 멘탈 됐다. 붕괴되겠는데. 아니 근데 좋은 분보기가 됐어요. 그분한테는. 왠지 아세요? 왜? 거기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투수가 모자르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투수는 뭐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구단에서는 투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인원수를 티오를 맞춰놓는 팀이 빵꾸 나면 그 팀이 성적이 확 무너지거나 하락세로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 팀은 연락을 해서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연락을 안 줬대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연락 안 주면 연락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거기랑 딱 됐고 또 한 팀은 가을 야구를 준비하는 팀이었어요. 저를 한 달 데리고 쓰려고 4, 5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오케이 사인까지 나고 아 이제 그 팀으로 가야지 하고 짐까지 쌀 정도였거든요. 근데 트레이드 마감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3일 정도의 여유를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트레이드 마감일 하루 전에 그걸 하니까 서류 통보해야 되고 결제해야 되고 그게 이제 시간이 2, 3일 걸리는데 그걸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팀이. 그래서 놓쳐가지고 또 계약을 못했죠. 다시 롯데랑 계약을 하고 진롱을 가게 된 거죠. 그때 메이저리그 도전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와전된 거예요. 저는 메이저리그 도전한 게 아닌데 네. 저를 좋게 봐주신 그 기자분께서 네. 우리 노경훈 선수가 이렇게 가는 모습은 보여드리기 싫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도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아 실제로 하신 게 아니고요? 저는 마이너리그 도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마이너리그 도전보다 미국 야구를 1년 동안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 지금 어차피 소속이 없으니까. 소속이 없으니까 어쩌면 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도 뭐 영어도 좀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미국 사회에서는 야구를 어떻게 하는지도 어쩌면 개인적인 연수도 될 수도 있고 멕시코 리그를 거의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멕시코 리그의 조건이 되게 좋았어요. 금액도 거의 한 3천만 불 넘고 제가 실수했죠. 멕시코 리그가 거의 트리플 A 수준이고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근데 저는 마이너 리그보다 밑에인 줄 알았어요. 안 그랬으면 멕시코 좋은 조건 돈 받고 갔죠. 근데 여기를 거절하고 마이너를 간 거예요. 마이너 리그 가서도 테스트를 굉장히 잘 봤어요. 막 너클볼도 던지고 샌디에고 막 단장이 왔다 막 이러면서 막 뭐냐고 족볼 막 수치가 트랙맨에서 뭐 회전 수가 안 나오니까 막 하고서 너무 테스트를 잘 받고 내려오는데 마운드에 내려오는데 거기 총괄 투수 코치가 저한테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웰컴 투 막 이러고 이제 총 책임자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오더니 갑자기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뽀에이가 안 돼서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뽀에이? 뽀에이? 트리플 A가 있고 뽀에이가 있어요. 아, 뽀에이가 1.5군. 메이저리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수. 뽀에이? 예.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뽀에이를 생각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뭐 더블A를 가든 루키를 가든 트리플A를 가든 난 마이너 보고 생각하고 온 건데 그래가지고 거기 또 멘탈 나갔죠. 멘탈 나가서 한국 와서 이제 동의대 가서 그냥 혼자 주말 운동했어요. 그냥 한 시즌을 선발 로테이션 돈다라고 생각하고 5일에 한 번씩 선발 나가는 것처럼 공을 계속 던졌고 와. 그걸 한 시즌을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했어요. 대박이다. 예. 아니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성민규 단장이 또 롯데에 부임을 했었고 그리고 2년 11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네. 이제 와서 다 지난 일이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진작 FA 계약하고 2019년 뛰는 게 나았었다. 아니면 한 시즌 쉬긴 했지만 방황했지만 그래도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돈을 생각하면 그 계약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돈 때문에 계약을 안 했다라 뭐 이런 거는 지금 오늘로서 좀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나는 양보를 했는데 구단은 양보를 안 해주는 모습에 섭섭했고 그래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 네. 아. 팬들은 뭐 23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금액으로 그냥 토탈 금액만 생각하니까. 그럼 옵션은 되게 힘든 옵션이었어? 옵션이 쉬운 옵션은 아니었어요. 그러겠지. 네. 풍우나 노경은의 이야기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롯데가 그렇게 2년 계약을 했어요. 네. 그리고 향한 곳이요. 호주입니다. 와, 네. 진롱코리아. 아까도 진롱코리아 가게 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왜 경험도 많은 선수가 진롱코리아를 가게 되셨나요? 롯데랑 계약은 했지만 제가 한 시즌 쉬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민규 단장이 저를 이제 진롱을 한번 괜찮겠냐 한번 갔다 와라 그래서 저도
노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나니까 워크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너클볼이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너클볼은요 크게 그렇게 뭐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전 궁금한 게 30대 후반이잖아요. 네. 그 나이에도 세구종을 배워서 이렇게 장착하고 이런 게 가능한가요? 먹고 살려고 하면요. 다 너클볼을 던질 때마다 노클볼이라고 불리면서 또 승부구로도 쓰셨고 어떠세요? 너클볼을 계속 연마해서 던질 생각이 아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너클볼이 어떻게 보면 좀 독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제가 롯데를 나오게 된 계기도 너클볼 때문에 나온 거고. 아. 전반기 끝나고 제가 이제 흥민규 단장이랑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너클볼러가 되라. 뭐 아예 100개 던지면은 99개를 너클볼로 아래 디키처럼.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솔깃했어요. 솔깃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 아직 힘이 있고 그런데 아파서 130kg 던지면 이런 제안을 하면 전 땡큐 하죠. 너클볼러가 되면은 우리 팀과 2, 3년은 더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너의 구위로는 내년에 재계약하기 힘들 것 같다. 선택해라. 오. 그래서 2군 내려가서 생각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저는 1도 망설임도 없이 힘이 있다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근데 저는 자신 있었어요. 준비가 다 잘 돼 있었기 때문에 2군에서 후반기를 이제 잘 만들고 2군에서 열심히 던졌거든요. 그리고 나도 이제 방출 통보를 받고서 그렇게 이제 팀을 옮기게 됐죠. 그래서 남들은 방출이라고 하는데 제 자부심은 저는 제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맞네. 오늘 심시창 두 명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요 롯데에서 방출됐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난 내 발로 나왔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SSG 랜더스 입단 테스트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구속이 147까지 나왔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또 본인이 자신감이 있으셨는지. 모 팀에서 먼저 연락이 제일 올 줄 알았어요. 제일 빨리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연습 경기를 한 번도 안 해본 SSG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팀에서. 제일 먼저 왔어요. 기사 나오자마자 바로 왔어요. 바로 합류가 가능하네요. 테스트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김원영 감독님도 오시고 선수들 다 봉원 앞에서 던졌어요. 전광판에 스피드를 찍었죠. 아, 대박이다. 그렇게 1년 계약을 합니다. 시즌 초부터 회춘이라고 뭐 말씀해 주실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임시 선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SSG 랜더스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노경훈 선수가 아니었으면 쉽지 않았다. 그 자리를 정말 잘 메워줬었거든요. 어떤 생각과 어떤 원동력 그리고 동기부여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노경훈 선수인데 어떻게 시즌을 임했길래 이런 성적을 낼 수 있었나요? 일단 구단에서 뭐를 원하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제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원영 감독님하고도 같이 했었고 스타일을 잘 알잖아요. 근데 김원영 감독님이 롯데에 계셨을 때 또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왜냐면은 2군 가라고 할 때 예! 웃으면서 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거 있어서 별로 없었거든요. 내가 못해서 2군 갔는데 얘하고 이제 실력 면에 있어서는 저는 그건 당당하게 예!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하고 저는 웃으면서 가요. 저한테 오히려 더 미안해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실 필요 없으시라고 이 코치한테 그냥 욕을 해! 막 이러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웃으면서 가면은 코치 마음 너무 아프다고. 그냥 나한테 욕을 해! 막 농담을 말했거든요. 아니 근데 부상으로 잠깐 2군 가 있을 때 정용진 구단주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우와 네, 너무 감동이죠. 아니 구단주가 왜 문자를 이런 팀이 잘할 수밖에 없지. 네, 전 너무 감동이었고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요. 훈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얘기하라고요.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요. 운동하는 데 있어서.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음으로써 아 진짜 정신 차리고 재활 빨리 하고 몸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번 더 선수들한테 그런 걸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오너가 이렇게 선수의 일일이 다 신경 쓰고 그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팀에서는 우승 반지 두 개 있는 거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커피를 제가 계속 사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아 캥거루. 라이벌 투수라고 해. 오면은 난리 나겠죠.